강아지 발바닥이나 항문 등의 털은 위생을 위해 다른 부위보다는 자주 잘라줘야 합니다. 풍성하네. 부럽다. 청소기가 어딨더라. 하지만 매번 미용실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직접 위생 미용을 하기도 합니다. 리리? 리리 일어나봐. 셀프 위생 미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나 어떡하냐고. 강아지 셀프 미용하는 방법. 강아지 연구소. 꾸족하라 망. 망. 미용 전 준비 사항. 1. 반려동물 전용 도구 준비. 강아지 미용 시 반려동물 전용 이발기를 사용해야 합니다. 사람용 이발기를 사용하면 강아지 피부가 찝히는 등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. 왜 그래? 다쳤어? 특히 미용 시 이발기의 날이 뜨거워지는데 사람용 이발기의 날은 반려동물용보다 빠르게 뜨거워져 강아지 피부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. 미안해. 아뜨했다 멍. 2. 강아지 상태 고려하기. 강아지가 가위나 이발기를 무서워한다면 미용 중 흥분해서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미용 도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마사지 해줄게. 또한 노견이거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한 경우 장시간 미용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털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위생 미용하는 방법. 1. 발바닥 털. 미끄러운 방바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슬개골 탈구가 악화되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. 괜찮아? 이때 발바닥 털까지 길면 더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약 2주에서 3주 주기로 털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벌써 이렇게 길었네? 발바닥 사이를 파면서 바짝 깎으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털이 발바닥 패드를 덮지 않을 정도로만 잘라주도록 합시다. 2. 항문 생식기 주변 털. 항문과 생식기 주변 털이 너무 길면 대소변이 묻어 위생에 좋지 않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부위는 예민하고 약해서 특히 조심해서 잘라야 합니다. 리리 일어나. 대신 간식 줄게. 응? 조심하게. 항문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미용해줘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르면 살이 이발기에 찝힐 수 있습니다. 이때 강아지 항문낭도 짜주는 게 좋습니다. 짜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꼬리를 12시 방향으로 올린 뒤 휴지를 항문에 대고 항문의 5시, 7시 방향을 엄지, 검지로 부드럽게 눌러 짜줍시다. 망. 3. 얼굴 주변 털. 강아지 얼굴 주변 털이 너무 길어지면 털이 눈을 찔러 자극을 받아 아파할 수 있습니다. 심하면 염증 눈물 자국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가위로 눈 사이, 이마, 입 주변의 털을 잘라야 합니다. 뭐하냐뭐. 이때 강아지 눈이나 주변 피부를 찔러 다칠 수 있으니 가위 끝부분으로 조금씩 조심해서 잘라줍시다. 아야! 위험했다멍. 리리! 이마가 왜 그래? 아싸 퇴근. 뭐지? 수쌤! 수쌤! 4. 귓속 털. 아팠겠다. 수쌤! 귓속 털도 뽑아주시면 안 돼요? 귓속 털이요? 강아지 귓속의 털은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.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쪽은 깨끗해서 안 뽑아도 돼요. 하지만 귓병이 있거나 귓속 털이 과하게 많다면 통풍을 위해 털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이쪽은 털이 좀 많네. 그러니 귓속 털을 뽑기 전에는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결정하도록 합시다. 잘 있어요. 꾸인! 추천이다 멍!